한스의 하부르타 로마서 44번째 글입니다. 오늘 유명한 이제 로마서 11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형제들아 쭉 이야기하면서 우리 맨 마지막을 잘 알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이제 이 말인데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예. 성경은 구원 역사 이야기로 그 안에 모든 기록이 구원 언약과 깊은 관계가 있다. 역사 이야기든 애언이든 시인의 노래이든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구원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실제 세상 역사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래서 성경 역사는 그 역사적 사실로 중요하지만 그 역사 이야기에 담겨있는 언약 계시의 본질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실을 가지고 더 깊은 이야기를 했다. 예. 바울은 정통 유대 이스라엘의 랍비 출신으로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이방과 이스라엘의 두 세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 사역자가 한국 등 다른 나라의 선교사가 되었다고 생각해보라. 특히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로 하나님의 참 의이신 예수를 만난 후 그는 복음의 눈으로 이스라엘의 목적과 사명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바울은 이런 관점에서 로마서를 기록하였고 특히 9장에서 11장까지 특별히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꽤 긴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토라 언약에서 흘러나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열방에 전수된 복음의 부흥은 인간의 사고로는 결코 설명할 수가 없다. 열방을 향한 이런 말씀 전수와 부흥의 원인이 무엇이란 말인가? 이스라엘의 택하신가 희생인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뛰어넘는 자기 능력인가?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 두 세계를 향하여 웃기지 마라, 잠잠해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예. 세상 역사는 자기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홀로 자신의 일을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고 계신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세 전 언약으로 완성하셨다. 이처럼 성경의 언약 계시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계시를 사람의 지혜로는 온전히 알 수도 없고 알았다고 자고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로마서의 기록 간 대로 이스라엘과 이방인과의 관계를 알아본다면 세상의 제사장 민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버려짐으로 언약의 빛이 이방인의 복음 부흥의 풍성함으로 나타났고 이 이방인의 풍성함이 이스라엘의 충만함이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이스라엘의 자신들의 교만 때문이겠지만 성경은 이스라엘의 눈과 귀를 어둡게 했다고 증거하고 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다. 하여튼 이러한 모든 일의 결과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되었고 또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한다. 이 구절에 대하여 견해도 많고 해석도 많으리라고 한다. 이 구절에 대하여 했는데 예.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언약 계시만을 선포하고 있다. 이 이방인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 무엇인지 이방인의 충만함은 모든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인가 온 이스라엘을 모든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인가 그러나 로마서의 충만한 이방인이나 온 이스라엘을 모든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이해하면 성경 전체에 계시하는 많은 차이가 있다. 예, 여기 사실은 이제 집사님 그냥 우리가 한스의 하부르타를 읽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네. 사실은 로마서만 쭉 보면요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사실 초신자는 로마서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 예, 그래서 이 풀어놨는데 예, 계속요. 신학적으로는 만민 구원론을 주장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만민 구원론을 증거하지 않기 때문이다. 언약 백성은 오직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고 충만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다. 이들의 순종이나 불순종을 따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따라 구원 언약이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따라 따른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으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만이 우리 구원의 근거와 확신이 되는 것이다. 네, 사실은 뭐 어떻게 개인적으로 뭐 초신자들은 뭐 이스라엘 구원받고 뭐 이스라엘이 어떻고 하는 것보다 뭐가 중요해요? 나의 믿음, 하나님을 그렇죠? 믿었다라는 그러니까 거 그게 중요해요. 내 구원이 중요한데. 네. 자,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좀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는 10대 때는 뭐 아이돌 따라다니지만 그래도 나이가 들면 정치도 해야 되고 선거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니까 뭐 알아야 되잖아요. 네. 자,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이 어떤 넓은 어떤 그 구원의 지식들을 이렇게 두루두루 섭렵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사람의 것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깊고도 풍성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생각을 구할 필요도 없으며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언약이 변개되거나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구원 언약에 대한 모든 일을 말하는데 이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우리가 서원에 이야기한 대로 세상 역사는 그 역사대로 의미가 있지만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역사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예, 자. 이스라엘이나 이방인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 언약에 그 무엇 하나 보탬을 줄 수가 없다. 인간 세계에 수많은 인종과 민족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한 종류만 있다. 이 영원한 죽음의 인종 속에서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은 것이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바울이 이걸 쭉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야기를 했는데 쭉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 하니까 이 말씀이 좀 이상하죠. 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지 뭐 그죠? 하나님 마치 순종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마치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못 나가게 했던 것처럼. 근데 또 뭐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이 무슨 말이야라고 하는데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바울도 못 찾은 거.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뭘 할 때마다 인용하는 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 마음을 어떻게 압니까? 자식, 우리가 자식도 되었고 부모님 그렇죠? 부모도 되어봤잖아요. 예예. 근데 이제 부모 되니까 이제 그 벌써 시간이 지나가 버렸잖아요. 네. 예.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지만요 다 하시에요.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요 말 안 하고 때가 되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개같이 막 짓거나 왕왕거리는 그 사람은요 실력이 없는 사람이죠. 자기 힘대로 하는 사람이고 점잖은 사람이 진짜 그 점잖은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제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